아,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이제 운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자가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운전할 때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요. 특히 이제 야간 운전 특히. 하는데, 예전부터 메이저 회사에서 야간 운전자 위해서 기능성 렌즈들을 만들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렌즈 두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오셨죠? 네, 호야 언루트라는 제품하고 네. 자이스 드라이빙 세이프 트렌드.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이게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미운털 박혀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오늘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네, 언루트에 대해서 그냥 뭐 짧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야 언루트 제품은 실제로 출시된 거는 좀 됐어요. 그러니까 네. 2010 8년도 정도 출시됐는데, 네. 이 시장의 생각이 너무 빠르게, 네. 그러니까 제품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그게 좀 사장되거든요.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드라이빙 전용 렌즈로 예, 나오게 된 거죠. 아, 운전자 네, 전용 운전자 렌즈. 전용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운전자 전용 렌즈를 하다 보면은 다 이제 얘기를 하게끔 돼 있는데, 뭐 색깔이 들어가요. 맞아요. 뭐 노란색이 야간 운전자용인데 맞아요. 노란색이 들어간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빙 렌즈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내가 운전을 할때그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개선하고 싶은데 만약에 색깔이 들어간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밤에죠, 특히. 왜냐면 내가 색상 있는 거 운전할 때는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내가 운전할 때만 쓰는 목적으로는 조금 아주 소수의 분들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 안경을 일상생활에도 쓰고 싶어 하는데, 색깔이 들어갔으면 왠지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가지가 없죠. 가지가 없죠. 네 가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내가 이제 노란색이. 무슨 말인가 네. 했네. 아니 뭐 편집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갖춰 놓은 게 지금 그 호야의 네, 언루트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제품인데, 제품이 있고 프로 네.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스탠다드 제품이 약간 푸른색 코팅이 푸른색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일상에서 네. 쓰기 아주 적합하고요. 네. 이 프로 제품이 약간 그린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네. 실제로 야간에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색상이. 근데 네. 일상에서는 조금 편차가 갈리더라고요. 이게 색상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 부담스러워서 안 쓰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아래가 네. 언루트 프로. 프로가 비싼 거죠? 여기 밑에가. 가격이 조금 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훨씬 그린 색상이네, 예, 이게. 그린 컬러예요. 네. 그래서 야간 운전에는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빗번짐이 있거나 눈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댔을 때, 테스트 트라이얼을 했을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어두운 데더 효과적이죠? 이 코팅 자체가 그 컨트라스트, 대비감? 대비감도를 훨씬 선명도를 좋게 해주고요. 네. 눈 자체를 굉장히 야간에 그 반대편에서 오는 그 조명, 그 라이트의 어떤 빛의 반사나 그 산란되는 부분을 훨씬 편하게 해줍니다, 그린 컬러가. 네. 위에는 스탠다드죠? 네. 이게 얘도 약간 노랗게가 있어요, 그런데. 노랗다기보다는 약간 푸른색이 푸른색. 예. 이제 색 필터가 조금 들어온 것 예, 같은데. 약간 예, 푸른 느낌이 있어요.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 포지셔닝이? 2, 30만 원 정도 합니다. 프로도? 프로, 그러니까 이게 프로? 스탠다드가 한 20만 원대, 네. 프로가 이제 한 30만 원대. 네네. 지금 이제 했는데, 그러면 언루트만의 특징이나 뭐 설계 뭐 이거는 뭐가 이게 여러 있을까요? 가지 뭐 기술들이, 호야 그 렌즈 기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접목이 된 건데, 네. 심플하게 말하면 그 개인 맞춤 단초점 개인 맞춤 중에 가장 그 최적화된 렌즈. 네. 그러면 대상은 나이대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대는 뭐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대상이 이제 뭐 라식 수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뭐 렌즈 자체가 드라이빙용으로 나왔으니까 드라이브 중심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네.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요. 네. 이제 뭐 사실 주간 운전에서는 뭐 드라이브 전용 렌즈가 물론 기능적으로 뭐 좋긴 하지만은 선글라스 끼면 돼요. 그렇죠. 네, 쉽게 대부분이 말해서. 선글라스 많이 쓰시니까 네, 선글라스 끼고서 막 이제 그 오픈카 있잖아요. 그럼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딱 우리나라는 이제 좀안 되지만은 미세 뭐 이제 안 좋으니까
문제는 이제 야간이죠. 야간이 문제죠. 네. 야간이. 네. 근데 이게 빛 번짐이 엄청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시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 운전 가시 그 영역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떨어지고 빛 번짐도 오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심할 경우에. 그러니까 야간에 문제가 생기 불편한 이유가 이제 동공 크기 때문에 그래요. 동공 크기가 이제 바뀌게 되니까 주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셨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 뭐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시면은 동공의 크기랑 그다음에 수술해서 깎아서 그 도수를 만들잖아요. 임의적으로 뭐 근시를 만든다든지 그에 그 편차가 있어요. 그 편차에서 오는 그 난반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황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빛 번진다는 거를 세부적으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빛 번짐 현상이 동공 사이즈가 어떤 분들은 민감해서 커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에는 자동차가 이제 일반 전구였는데 네. 이제는 일반 전구가 아니라 LED죠. 다 LED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장대가 바뀌면서 그게 더 불편해진 거예요. 그게. LED가 네. 이제 아우디에서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LED 수입차가 네, 독삼사 하면서 눈이 막 엄청 부시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는 소음 공해뿐만 아니고 빛 공해도 반해. 빛에 대한 것도 네, 있죠. 네. 엄청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시력 교정 수술 하신 분들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직접 하셨으니까. 아니 뭐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지금 언노트 얘기는 네, 또 나중에 또 비교해서 요거 끝나고 하고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를 한번 해보죠. 저는 이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자이스사의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인데 저는 이거를 쓰고서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저 또한 이게 사실 안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뭐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렴하죠. 그 네. 매일 쓰고 뭐 한 2년 이상 쓰실 네. 텐데 그렇게 나누면 뭐 커피 한 잔보다 훨씬 싼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대는 20만 원대요. 예. 네? 만약에 이제 도수가 뭐 시력 교정 하신 분들한테는 개인 맞춤으로 들어간더라도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일반 안경 쓰다가 어차피 시력도 떨어졌으니까 아, 밤에 사고가 났어요. 맞아, 그때 사고 났을 때는. 네, 언덕에서 저는 와 현기차가 그렇게 알루미늄 캔으로 만드는지 몰랐는데 언덕에서 시내에서 사고 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캔 찌그러지지 않게 찌그러지고, 근데 잠깐 이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깜빡했다가 갑자기 스타워즈 보면은 이게 광 점프하는 거 있죠, 퀀텀 점프. 갑자기 빛을 딱 오더니 쿵 찍은 거예요. 아, 상대방에서 라이트 딱 오니까 수동으로 네. 딱 이렇게 쿵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또 그때 혼자 있었는데 만약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쵸. 네 그거는 뭐 아니 그래서 네. 저도 손님들이 그 라식 수술하시고 뭐 두 부류인데 라식 수술하시고 시력 네. 조금 나빠진 분들 아니면 네. 근시가 약간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네. 그분들 안경 잘 안 써요 평소에는. 아, 그렇죠. 안 써도 뭐 큰 이상적인 불편함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야간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특히 야간에 운전할 때는. 네. 내가 그러면 그 얘기는 꼭 해요. 운전하실 때는 꼭 써야 된다고. 시력 교정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아, 그러세요? 운전하실 때는. 네. 왜냐면 이제 본인의 내 안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뭐 자녀분을 태우고 운전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꼭 쓰셔야 된다고. 평소에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안 쓰셔도 되는데 네. 꼭 쓰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네, 저도 뭐 이제 오히려 남성분들은 사실 이런 데 좀 둔감해요. 그냥 뭐 아예 뭐 빛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어. 그냥 뭐 감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감으로도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는 일상 이게 이제 코팅이 좀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약간 보라색 컬러 나죠. 보라빛 바이올렛. 이게 네. 이제 자이스의 네. 또 아이덴티티라고 봐요. 바이올렛 네. 컬러. 이제 카메라로 보면은 티스타 코팅과 더불어서 네, 이게 디디 코팅인데 바이올렛 컬러 약간 좀 느낌이 네. 난 고급스러운 것보다 약간 야시시하다. 야시시하다. 변태 느낌 나지 않아요? 변태 느낌 난다고요?
아니, 아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 컬러를. 아, 이 컬러를요? 보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원래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방적으로 짜이스 뭐 이제 짜이스 얘기를 뭐 거의 좀 하는 편이었죠. 그리고 이제 호야의 언누트 제품을 가져오시면서 실제로 사용은 안 해보셨잖아요. 어떤 제품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세이프 렌즈요.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운전자 전용 렌즈. 저는 안 해봤어요. 판매는 해봤는데 네. 사, 저기 저는 착용한 적 없어요. 아 저는 이거 쓰고서 렌즈가 너무 예쁘다, 귀티난다. 네, 우선 이제 패션적인 부분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뿐만 아니라 이거 어디 겁니까? 그리고 뭐 그 얼마 전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 보면은 전혀 비싸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기자들이 이제 뭐 별걸 많이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건 얼마. 근데 안경이 뭐 정종 회장 썼는데 아 저게 뭐 4천만 원짜리 귀갑태고 저게 뭐 2만 원짜리 뿔테가 아니에요. 아 이러고 최태원 회장 이제 딱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여기 그쪽 하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잠깐 그 좀 그때 이렇게 갔을 때 안경을 썼는데 컬러 코팅 색깔이 또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저거 뭐냐 최태원 안경 뭐 이래요. 이게 짜이스도 약간 그런 네 아이디. 그러니까 컬러 색깔로 애기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근데 짜이스 드라이빙 좋아해요. 레즈가 그 성공했던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드라이빙 렌즈인데 컬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라 바이올렛 컬러 있긴 한데 그게 딱 봐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그리고 실내에서 조명이 너무 오피스 환경인데 너무 세요. 그리고 TV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모니터는 또 근접해서 보는 거니까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선호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만족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컬러가 이제 색이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긴 한데 일상생활에서 그게 이제 거부감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자이스 드라이빙 엔진은 컬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선호도가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족도가 좋았던 거죠.